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여기는 거창입니다. 거창에서 요 이제 환경제어 컨트롤 박스를 설치했는데 여기는 옵션이 좀 약하죠. 요거는 이제 고 특수사항에서 맞춰가지고 한 거고, 요 환경제어 컨트롤 박스는 스마트팜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요 팜시스 장비 요로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들어갔고, 이거 요 장비가 들어가야지 스마트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어갔고 요로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요 제어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가 6동입니다. 6동인데 좀 특이한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6동, 요렇게 6동인데 6동이고, 6동이고 육로장 2동 있습니다. 그렇고 여기는 이제 1중하고 2중. 그러니까 특이하게 여기는 이제 4동은 2중으로 있고 2동은 3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요걸 만들었고, 요건 1중 제어 컨트롤 박스고 요건 2중 제어 컨트롤 박스. 그리고 잠시만요, 들고 있는데 손이 드네요. 자,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3중 제어 컨트롤 박스입니다. 옛날에 없었던 건데 요건 이제 농장에 있는 거 해가지고 요걸 어떻게 살렸어요. 여기 왜냐하면 견적비하고 여기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기 위해서 요거는 살렸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1동에서 4동까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3중이 측면만 있어요. 그래서 요 컨트롤 박스를 살려서 요거를 이제 팜시스하고 연동하는 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여기 보시면 뭐 강풍이나 고온, 그리고 뭐 저온, 그리고 강우 제어가 있는데, 강우는 여기 습도 제어가 됩니다. 강우 시 이제 얼마나 이제 온도나 이런 걸 보고 내부 온도 측정해서 이제 과습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날씨가 더운 상태에서 비가 오면은 자동적으로 습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측면을 좀 열어줍니다. 한 3cm 정도. 그 열어주는 장비 있고, 제일 중요한 기능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전기 습도 제어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전기 습도 제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요 기능 때문에 이 컨트롤 박스는 이제 온도계가 한 개짜리 밖에 없는데도 하우스 온도를 내 맘대로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올리면서도 습도 제어를 하면서 이제 그 온도를 맞출 수 있죠. 그리고 안에 이산화탄소하고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얼추 맞춰내는 그런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환경 제어를 위한 팜시스 제어, 여기. 그리고 여기가 이게 여기 패널 제어. 패널 제어는 이제 팜시스 장비하고 패널 제어하고 여기 왜 나눴냐면은, 여기 팜시스 장비는 이게 대표 온도로 해서 이 하우스 6동을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하우스 6동이 구조가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환경도 제각각이고 해서 이게 온도가 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요 전에 움직였던 것도 보면은 거의 같이 못 움직이거든요. 온도가 심하면은 그 10도까지 차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판넬에서는 이제 6동을 개별 온도로 제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교차 제어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제어는 이 컨트롤 박스에서 합니다. 습도 제어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습도 제어나 온도 제어를 컨트롤 박스 하고, 팜시스에서는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전 좀 특이하게 해놨는데, 요렇게. 보시면, 거의 뭐, 채널 1번, 요 정력 제어 채널 있죠? 여기 정력 채널, 여기 있는 거는, 거진 뭐 수동으로 됐고, 요, 바늘에 대한 원격 제어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 이제 온오프 출력 여기 돼 있는데, 요거를 전부 다 센서로 뺐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풍, 고온, 저온, 강우, 뭐, 원격 제어 전환.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제어는 여기서 합니다. 1중도 요렇고 2중도 요렇게, 2중도 뭐 교차 제어하고 고온 열린, 지금 같은 경우는 수막 연동 제어에서 수막이 있습니다. 저쪽에 수막 컨트롤 박스가 있는데 그 수막 컨트롤 박스에서 신호가 오기 때문에 요걸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강제로 닫아주는 제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교차 제어도 있습니다. 2중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1중하고 2중이 메인 제어를 합니다. 메인 제어를 하고 이제 온도 습도 제어 모든 제어를 다 합니다. 그것도 개별동으로 이제 다 하고, 팜시스는 그냥 데이터만 이제 여기서 이제 쓰는 데이터, 그리고 경보 출력 이런 것만 하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3중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적이 조금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2동만 3중 있습니다. 3중이 이제 여기 하우스가 6동인데 2동만 있어 가지고 요건 안에를 좀 뜯어 고쳤습니다. 고쳐 가지고 지금 타이머에 돼 있는데, 타이머 가지고는 3중 제어 살지 못 하거든요. 이게 뭐 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써 보면은 거의 좀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뜯어 고쳐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 수막하고 연동되는 걸로 해서 제어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측창하고 전창이 있기 때문에 측창하고 전창이 움직일 때 지연을 시켜주는 그런 회로가 요 안에 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또 만들어 넣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막이 작동되면은
요 3중 있는 데는 수막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수막이 작동되면은 3중이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이렇게 밝아 처지죠. 그리고 수막이 정지하면은 이렇게 천창이, 측창하고 천창이 이제 각각 순서대로 이제 열리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막 컨트롤 박스가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거든요. 여기에 수막 컨트롤 박스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3중 측면만 있습니다. 요거는 3중 측면만 있는데, 3중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온도로 제어를 해도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요 3중 한번 보여드릴게요. 3중은 컨트롤 박스가 이제 반대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3중 수막 컨트롤 박스, 여기가 이제 수막 제어하는 컨트롤 박스인데, 여기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시간 제어나 복사열 제어, 내부 온도 제어, 그리고 이중 비닐 닫힌 제어. 그러니까 저쪽에서 만약에 휴즈가 끊어지거나 해가지고 이중이 닫히지 않으면은 요 수막이 작동이 안 되게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막도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중 강제 닫힘 출력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거 지하수도 이제 두 개니까 두 개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막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저쪽 본 컨트롤 박스하고 이제 두 개가 같이 연동입니다. 여기서 수막이 작동하는 거를 저 컨트롤 박스에서 받고, 저 컨트롤 박스에서 이중 닫히는 거를 이 컨트롤 박스가 반응을 해서 두 개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상당히 정밀하거든요. 수막 제어하시는 분들은 절대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근데 설치하는 방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직접 하시기는 좀 힘들고, 나름 중간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나중에 언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기서 오늘 이제 팜시스 베이스로 했는 컨트롤 박스. 아, 그리고 요 팜시스 요 밖에 보면 기상대 있습니다. 기상대는 요렇게 야간에서 잘 보일라나. 이게 팜시스 같은 경우는 기상대가, 외부 기상대가 사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움직이는데 상관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기상대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강풍 센서나 이제 고온 센서, 저온 센서 이런 데이터 로그도 이제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이 팜시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여섯 동을 제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팜시스에서 통합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팜시스는 데이터만 이제 얻는 걸로 해서 이제 뭐 각종 센서류들이 이제 출력되는 것만 이제 잡아주고, 실질적으로 모든 온도와 습도는 요 컨트롤 박스에서 개별적으로. 요 같은 변온 제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제어가 좀 어려운 건 있는데, 요 대신에 강력한 습도 제어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한 습도 제어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습도 제어 기능이 이제 베이스가 되면, 쉽게 차로 따지면 브레이크가 강력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이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컨트롤 박스도 강력한 습도 제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온도를 변화시키는 도중에 뭐 이제 습도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이제 요 이제 브레이크를, 습도 제어를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그런 동작을 한다고 보십니다. 그 이중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부 다 개별로, 이제 개별동으로 다 해서 온도가 개별동으로 다 되게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또 블로그나 이쪽에서 한번 더 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